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자라의 금전 지원은 없었으나 제품 지원이 있었음을 미리 알려드리면서 컨텐츠 기획에선 아무런 터치 안 받았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패스트 패션의 아이콘인 자라. 은근 자라에서 보물찾기가 가능한 거 아시나요? 자라는 2주에 한 번씩 신상이 릴리즈되어서 좀 보는 맛이 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코디를 시도하고 보여줘서 좀 요즘 애들 어떻게 입는지 공부할 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시국에 맞춰서 요즘 여러분들의 스웻팬츠와 어울릴만한 꾸안꾸 패션, 자라에서 찾아온 보물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집업 느낌의 니트는 활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코트 안에, 블레이저 안에, 그리고 단품으로도 클래식하면서도 캐주얼한 무드 연출에 좋기 때문에 하나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업에서 오는 형태가 캐주얼한 무드에 스웻팬츠와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하나 입고 그냥 추리닝 바바지만 딱 입어줘도 기가 나는 거죠. 날씨가 따뜻해지면 집업 니트 단품으로도 좋겠지만 레이어링 했을 때 좀 더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웻팬츠와 입어줬을 때 가디건으로 좀 더 포근한 느낌 연출도 좋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캡이나 비니를 탁 걸쳐주면 시티보이 맛. 앞서 보신 코디들이 다 자라 제품들인데요. 자라 제품으로만 코디 가능하냐? 노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미니멀한 캐주얼한 옷장과 더 어울립니다. 갖고 계실 코트와 슬랙스와 조합해주셔도 좋고 다가올 봄 트렌치 코트와 데님과 매칭해셔도 좋으니까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리고 스트라이프 패턴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무드가 연출되지 않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니트 특성상 살짝의 단정한 무드 연출을 해주기 때문에 블레이저와 레이어링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Stalkers. 그리고 다음 보물찾기 아이템은 오버셔츠, 셔켓류예요. 겨울 시즌은 이너로, 봄에는 아우터로 활용성이 굉장히 좋은 셔켓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가 나오거든요. 그중 저는 울 느낌이 나는 올해의 트렌드 컬러, 그레이 컬러로 골라봤어요. 울 특유의 소재감 때문에 너무 캐주얼하지 않고 뭔가 갇혀 입은 듯한 느낌을 줘서 전 좋았어요. 그래서 이 오버셔츠류를 후드와 추리닝과 매칭을 해주셔도 좋고 카라에 카라가 얹어지는 디테일처럼 셔츠랑 레이어링 해줘도 뭔가 매력적이더라고요. 데님과 니트에 셔켓을 얹어주셔서 캐주얼한 무드를 연출하실 수 있고 슬랙스와 니트에 셔켓을 얹어줘서 첼시부츠까지 가면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을 내실 수 있습니다. Stalkers. 자, 다음은 기본 가디건 말고 집업 가디건이에요. V넥으로 들어간 가디건보다 좀 더 아우터 느낌이 나고 활용성이 좋습니다. 이 제품 또한 추리닝 후드와 매칭해주셔서 캐주얼한 무드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셔츠와 레이어링을 해주셔서 좀 더 시티보이 맛 연출도 가능하시더라고요. 집업 가디건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갖고 계신 슬랙스와 코트랑 매칭하셔도 굉장히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 가디건을 집업을 끝까지 해주시면 뭔가 단품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맨날 가디건. 그래요. 그렇답니다. Stalkers. 패스트 패션을 보여주는 자라에서 제가 추천하는 아이템들을 보물찾기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제 기준 살만한 아이템들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활용하면 여러 코디를 뽕빨 수 있는지도 조금 살짝 알려드렸어요. 뭔가 지금 유행인데 나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옷이야 하신다면 패스트 패션 자라에서 가성비로 하나 구매해서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금전 지원은 없었지만 제품을 제공받았으니 이벤트 진행해야겠죠? 요 제품 드릴 건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자라에서 살만한 아이템이 있다면 추천드리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근 살게 많아요, 여러분. 특히 세일 기간에. 그럼 안녕!